신생한 광야를 그냥 착착착 해서 마시는 로진스키는 또 어떻고? 그래? 그럼 한잔하러 가지. 좋았어. 화끈하고 뒤끝이 깨끗한 친구 보드카 로진스키. 알맞게 되세요. 언제나 환상적인 음악만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Don't Bring Me Down, Shine a Little Love에 이어서 두 번째로 히트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번 주 탑 10인데 그 사이에 좀 빠진 게 있죠. CNN을 통해
이번 주 12위는 지난주 28위에서 16계단 올라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불러준 새로운 노래 Don't Stop Until You Get Enough.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네, 디스코 댄싱이라는 얘기죠. 마이클 잭슨도 이제 나이가 21살 돼서 이제 어른 됐습니다. 그리고 11위가 지난주 9위였던 그룹 시크의 Good Times, 이번 주 11위. 그리고 탑 10이 지금 들으신 Don't Bring Me Down 이해로 지난주 4위에서 6계단 떨어졌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0위에서 하나 올라간 노래, 아주 조용하고 그윽한 노래죠. 카모도스가 부르는 Sail On. 자기 적성을 잘 파악해야죠. 원래 이 카모도스도 처음에는 디스코 그룹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디스코 그룹이죠. 처음에 히트시킨 머신건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취향이 곧 디스코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 카모도스는 곧 부드러운 발라드로 전향했죠. 지금 들으신 Sail On과 같은. 그래서 과거의 히트곡 Easy 또는 Three Times a Lady는 정오의 희망곡에 가장 엽서가 많이 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히트한 지가 약 1년, 2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엽서가 들어오는 점으로 봐서 FM에서 가장 적당한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들으신 세이롱 이번 주 9위 카마도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 주 다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디안 워윅의 노래 이번 주 8위에 랭크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리틀 리버 밴드가 불러준 노래 지금 런섬 루저 이번 주 네, 7위에 랭크됐네요.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9월 22일자 빌보드 1위부터 10위까지 앨범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가 러빈 윌리엄스의 리얼리티 워터 컨셉트 10위, 9위가 칼스의 캔디오, 8위가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I Am, 7위는 커머더스의 Midnight Magic, 6위가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5위가 쉬크의 리스큐, 4위가 Breakfast in America, 슈퍼트램의 노래, 3위가 Slow Train Coming, 밥 딜런이 오래간만에 내놨네요. 그리고 2위가 네크의 Get the Neck, 그리고 1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 In Through the Outdoor, 레드 제플린의 새로운 앨범이었습니다. 자, 1시 13분 전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일본인이고 또 가정생활을 계속하느냐 또는 연예계 생활을 하느냐를 무척이나 고민했던 아가씨가 있죠. 그녀의 이름은 맥신 나이팅게일입니다. Lead me on. Let Me On 이번 주 5위였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네요. 네, 10위부터 2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Don't Bring Me Down 10위는 이에로의 노래 Don't Bring Me Down, 9위는 Say It On Come On Us, 8위는 Dionne Warwick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7위는 Lonesome Loser Little River Band의 노래, 6위는 Sad Eyes Robert John의 노래, 5위는 지금 들으신 Maxine Nightingale의 Let Me On, 4위는 지난주 12위에서 8계단 훌쩍되었습니다. 허브 엘퍼트가 연주한 라이즈 연주 이번 주 4위, 3위는 예상보다는 무척 오래 있네요. 찰리 다니엘스 밴드의 The Devil Went Down to Georgia 3위, 그리고 2위는 연속 2주간 네, 어떤 노래 하나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가고 있네요.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입니다. After Love Has Gone. Inside we knew our love was true for a while.
그렇다고 말이야. 그럼 보드카 로우진 스키를 꼭 닮았게? 아, 그분을 미스터 로우진 스키라고 부르면 어때요? 바로 그거야. 화끈하고 뒤끝이 깨끗한 친구, 보드카 로우진 스키. 알맞게 되세요. 상쾌한 해피 아침, 산뜻한 아침, 요구르트 안녕. 오늘도 우리들은 요구르트. 칼라 캔버스 사진 탄생. 화려한 캔버스 털에 한폭 유화와 같이 원색 사진을 담아드립니다. 품위 있는 목재품 액자까지 아주 일품이에요. 현대 칼라 특약 사진관에 원판만 맡겨주십시오. 현대 칼라, 현대 칼라. 연속 5주간 타. 마이 샤로나 더 넥. 20 years.
고을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이죠. 또 저도 인기가 센 채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진행을 맡아왔었는데요.